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프레임을 만든 최서원의 태블릿 PC가 다 가짜고 검찰에 의해 조작됐기 때문에 당장 박 대통령을 무죄를 선언하고 그리고 조만간 제가 다시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건데 검찰 스스로 조작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지고 당장 형집행정지 석방을 해라. 이제 그걸 요청하러 아마 다음 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검사 3명이 당시 다 평검사였어요. 세 명 다 평검사였는데 증인을 가짜 이 기록을 들었던지 아니면 그 증인 기만사고 짜가지고 진짜를 놓고 거짓말을 했던지 하여튼 명백히 객관적 기록과 다르게 김한수의 법인에서 요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는데 김한수 개인이 납부한 기록만 있는데 그걸 들고 법인에서 다 납부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위증을 할 수 있는 건 좀 판을 다 만들어주고 공판에 가서도 재판에 가서도 또 검사가 끼어들어서 이 위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세 명이 다 같이 시작한 겁니다. 이 김용재 검사가 검찰 단계에서 위증을 교사시켰고 두 번째 김종호 검사가 특검 단계에서 위증을 더 정밀하게 가다듬어줬고 강상목 검사는 공판 현장에서 이걸 확인사살해버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이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다 부부장검사 타이틀을 따는 등 영전이 됐습니다. 사건 조작하고 사기쳐서 승진을 한 거예요. 다만 이런 엄청난 국가적 조작 사태를 기껏 이 피라미드 검사 3명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조작을 한 김종호 검사는 1980년생이에요. 그 탄핵 때 엄중한 상황 때 그 1980년생 검사가 평검사가 이런 짓을 했다? 도대체 이 위가 누구냐는 말인데 배우가 누구냐는 얘기야. 문재인 정권의 검사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의 검찰의 검사가 이런 조작을 했는데 누가 시켰고 누가 배우가 했는지 이 검사 3명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별개로 양심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자들은 오히려 주범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미 이 사건은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무리 절차만 남았지.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 여기 있는 검사들 플러스 저 JTBC 기자들 윤석열까지 이미 이거 다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나 혼자 살아볼까? 이거 지금 계산하고 있지요. 여기 대해서 덤벼서 맞서 싸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은 조금 더 빨리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그냥 공소기각이에요. 뭐 재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무죄 받으려고 무리한다는 이런 음해가 들어오는데 우리 변호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 재판은 끝난 겁니다. 이거 대통령 빨리 석방시키려고 빨리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피고발인들 김종우, 강상목, 김용재는 각각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입니다.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법정에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바로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라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법적 증언입니다. 문제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법적 증언이 용의 주도한 거짓말이었음이 최근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고발장이다 접수가 됐고요. 뭐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증거 검토 끝나서 바로 수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접수할 때 이제 보니까 이 수사 편의상 바로 김한수부터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 자들 다 같이 공범이거든요. 김한수하고 그래서 공범까지 같이 넣어줘야지 수사가 빨리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 일단 이 자리에서 김한수 고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